굿모닝 비트코인. 9월 18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승진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리플이 아주 강한 강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아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이 주춤한 가운데 알트코인들의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아침입니다. 자, 바이낸스 통해서 확인해본 암호화폐 시장 역시 비슷한 흐름 포착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0.95% 내리고 있지만 이더리움과 리플은 각각 6.9%, 10.78%의 강한 강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은 코인마켓캡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2702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68.1%로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대비되는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상위권 10위 내의 암호화폐 중 비트코인만 내리고 있고요. 나머지 코인들은 모두 강한 강세 속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1위인 모데루를 제외하고는 20위까지의 암호화폐들도 모두 강세, 그야말로 알트코인들의 전성기. 자, 오늘장만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들의 거래량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현재 조정된 거래량 위주의 거래량 엘뱅크가 1위로 올라섰습니다. 바이낸스와 FATBTC가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 최근 50위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오늘장에서는 45위까지 거래량 24시간 동안 63.88% 늘려주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 살펴보시면요. 역시 국제시세와 비슷하게 발맞추고 있습니다. 빗썸에서 이더리움은 4.81%, 리플은 0.32% 강세고요. 비트코인은 0.16% 내림세입니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0.52% 조정받고 있습니다. 자, 리플이 거래대금이 비트코인보다 많은 상황이고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거래량은 조금 적지만 7.09%의 강한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트론, 에이다, 비트코인 캐시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해시 그래프가 상장 특수를 누리고 있네요. 전 거래일 대비 34% 오른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 거래대금은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업비트에서도 알트코인들의 강세가 아주 뚜렷하게 눈에 띕니다. 자, 오늘장의 주요 이슈들 먼저 거시경제 쪽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IMF 총재 이야기인데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IMF 총재가 이번에는 유럽중앙은행 신임 총재로 선출이 됐습니다. 유럽의회에서 실시된 ECB 총재 선출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어서 신임 총재로 선출된 건데요. 자, 일부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라가르드가 이전부터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의 혁신성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ECB 총재로 취임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디크립트의 보도를 이어서 보시죠. 자, 그녀의 임명은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이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위험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ECB가 암호화폐 규제를 도입할 수 있음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지난 7월 이사회에 의해서 처음으로 ECB 총재로 지명이 됐는데요. ECB는 아시다시피 유로화를 채택한 유럽 내 19개 나라에 대한 통화정책을 다루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요. 그동안 총재를 맡았던 드라기 총재는 ECB가 암호화폐에 관여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올해 5월만 해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현 시점에서 그들은 우리 경제에 거시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큼 충분히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투기적 자산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지만, 나머지에 관한 한 실제로 중앙은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감시하고 규제하는 일, 어쩌면 이런 일 말이다 라고 규제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라가르드는요, 친암호화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암호화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드라기와는 좀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4월에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자산, 통화 등 분산된 원장의 역할이 명백하게 시스템을 뒤흔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더리움,
현지시가 17일 기준으로 심리적인 주요 저항선인 2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강력한 움직임이 포착되는 하루인데요. 골든크로스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골든크로스는 단기 주가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주가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죠. 대개 주가 상승의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70달러와 약 0.016 비트코인으로 바닥을 친 이더리움 최근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트레이더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립토랜드는요, 이더리움이 최근 지지선 역할을 해온 200달러를 넘어선다면 250달러에서 300달러까지의 랠리도 전적으로 가능하다 라고 트위터에 남기기도 했는데요. 지난주 스페인 은행계의 거인인 산탄데르 은행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2천만 달러의 채권을 발행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디파이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활기를 띠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풀이와 함께 테더사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되는 횟수도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 사용의 극적인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업계는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더리움 랠리가 과연 지속될 것인가가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요. 저명한 분석가인 크립토 타이스는 비트코인 중심의 시장에서 알트코인이 주도하는 시장으로의 유행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그리고 그 핵심에 이더리움이 있다라고 짚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리플입니다. 리플도 오늘 10%에 이르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리플의 강세 원인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이탈하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분석이네요. 암호화폐가 안전자산처럼 작용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지배력의 하락을 불러일으킨 우려인데요. 지난 8일 드론이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생산시설 두 곳을 공격하면서 비트코인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 우선 내려지고 있습니다. 세계 원유 공급이 5% 이상 감소하면서 세계 증시가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금이나 채권, 일본 엔화 같은 기존의 안전자산들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지만 비트코인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 같은 접근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거래자들이 알트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그 수혜를 리플이 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 애널리스트가 지적한 리플 시장의 3개월 연속 매도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현재 리플 시장에서 부재 랠리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이후 나온 이런 상승세입니다. 최근 있었던 여러 덤핑 의혹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들은 리플이 달러화나 비트코인을 상대로 하락세를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과연 이것이 계속될 것인가를 봤을 때는 또 다음 주 벡트가 출시하죠. 벡트가 시작됨에 따라서 다시 한번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으로 몰리느냐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또 보고 있는 의견도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죠. 후오비가 아르헨티나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플랫폼은 10월 중순 시작될 예정인데요. 아르헨티나 경제가 다시 한번 붕괴의 기로에 선 상황에서 아르헨티나로 진출하고 있는 이유는 자, 그만큼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나 다른 디지털 통화를 매력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아르헨티나 페소의 급격한 평가절하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자본 통제를 도입했고 이러한 조치는 이미 중앙은행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이나 디지털 통화를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용자들은 현지 통화인 페소를 예치하고 비트코인과 다수의 다른 디지털 자산으로 교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웰스파고가 웰스파고 디지털 캐시라는 내부 DLT 기반 결제 서비스와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웰스파고는 내부 결제에 사용될 디지털화된 플랫폼을 출시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웰스파고 디지털 캐시와 스테이블 코인은 2020년 출시될 예정이고요. 웰스파고 네트워크 전체에서 다른 통화로의 환전 등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웰스파고는 전 세계 고객들에게 주택담보 대출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규모가 1조 9천억 달러, 자산가치 1조 9천억 달러의 아주 큰 금융회사입니다. 이 내부 결제 서비스는 금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다른 디지털 통화 솔루션과 연결되지는 않고요.
웰스파고 내부에서만 이용될 예정입니다. 웰스파고 디지털 캐시는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플랫폼을 구축해서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의 안전한 운용을 도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빅4 회계감사업체죠. 딜로이트가 모바일로 비트코인 지갑을 이용해서 매점에서 음식값을 낼 수 있도록 했다는 소식입니다. 딜로이트 파트너인 로란 콜렛은 우리는 직원들에게 이 새로운 기술을 평가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고객이 가까운 미래에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다른 빅4 회사인 PwC 룩셈부르크는 10월 1일부터 비트코인 결제를 받기 시작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인데요. 콜레트는 딜로이트의 우선순위는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것보다는 자금 운용 활동에 블록체인 등을 활용해 거래를 처리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9월 비트코인 선물 실미 거래소에서 1.13% 오른 $1,250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현물 가격이 $1,216거든요.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알트코인 강세가 뚜렷한 수요일장 시황과 주요 뉴스들 살펴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